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구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미래의 영생을 현재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셨다 이거예요. 맛보게.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면요, 무슨 코너가 있어요? 시식하는 데가 있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보통 모델하우스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미리 나온 차를 실제로 만져보고 타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신다. 근데 영생을 맛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바로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 왜 보여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21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일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23절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2020년이 참 그 숫자가 멋있잖아요. 일단 2020,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3.1운동이 몇 시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3.1이에요, 3.1운동. 1919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1919년, 그게 왜 우리가 기억을 잘하죠? 에? 1919잖아, 그게. 1919. 그러니까, 앞에 숫자 두 개랑 뒤에가 같으려면 그게 몇 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2020. 이거 2020이, 응? 이게 몇 년에 한 번이야? 100년에 한 번. 1, 2은, 뭐, 숫자가 그렇게 뭐, 그걸 우리가 또 경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 그러니까요, 참 숫자가 멋있는데, 올해가 제가 보니까 다른 애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전이 많아요. 반전. 반전.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야, 이 올해는 좀 뭐가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른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더 강하게 개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역사를 보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초창기, 믿음의 초창기는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예?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어때요? 바뀌어요. 그죠? 예? 바뀐다고. 애들이 어릴 때는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지만, 나중에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예?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셨다. 2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심판의 권세가 있으시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라. 하나님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심판을 받자. 죽음에서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예요? 뭐? 영이야, 영. 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결국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이번에도 그 분강사님 얘기하죠?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뿌려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가 돼요? 이번에 우리 분강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이번에 그 오신 부흥강사님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데서 바로 한 1분 거리, 한 3분 거리에서 목회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했을 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유니만 할 때. 근데 오늘 갑자기 몇 년 하셔도 안 보이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늘 이번에 이제 얘기해보니까 천안에 가셨어. 시골에 거기서 이제 교회를 또 건축하고 그게 부흥하셔가지고 시흥으로 오셨는데, 그 저는 어릴 때 보고 몇십 년 만에 본 거죠. 그 기억이 나는데, 생명이 있으면 뭐가 돼요? 생명의 특징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성장한다, 성장한다. 생명의 특징이 뭐다?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한다. 이런 예수의 생명은. 내가 생명이 있나 없나? 내가 이게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궁금하죠?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자라나는가? 자라나지 않는가?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저는 교회를 성장하자 그렇게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왜 성장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잘 크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해요? 건강한 게 중요하죠. 좀 크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한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하게 된다. 잘하게 된다. 27절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28절 시작.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성지순례 보면 이 유대 문화는 매장 문화잖아요, 그죠? 네? 매장. 왜 매장 문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장을 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한다? 살아나고 부활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고 뭐를 받아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 그러니까 똑같이 다 부활한다. 그런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죠.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영적 성장하고 있는 이것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죽음에서도 이기고.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 기도원을 왜 가요? 집에서 기도하지. 뭐하러 기도원 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문제인 것은 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사경의 말씀 들으니까 막, 아, 이게 뭐 막 이제 보여지잖아요. 확신이 오잖아요. 야, 하나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말씀 들으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 들으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크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있는 사람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모든 것을 회복